이휘재. 아휴, 말 많죠. 이번에 사주를 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복귀의 방향을 볼까요? 복귀의 방향. 근데 나는 솔직히 이분을 네. 개인적인 견해예요. 근데 난 옛날에 이분을 좀 만난 적이 있어.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나는 팬심으로서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가갔단 말이야. 난 절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수대야가 세요. 그래서 나는 상대편한테 다가갈 때 되게 초심하게 다가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왜냐? 혹시라도 놀라지 않으실까? 혹시라도 나를 보면서 기겁을 하진 않으실까? 이러면서 나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히 좀 나는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분이. 왜요? 아니 좀 이렇게 좀 많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연예인은 연예인이시구나 이제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근데 이분의 이제 좀 그런 거를 본다 치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겸손해지셔야 돼. 겸손해지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왜 옛날에 이분 뭐 연예계 활동 한참 하실 때 뭐 꾀돌이다 보다 뭐 바람둥이다 이러면서 그러한 뭐 쉽게 말해 별명이나 이런 게 많으셨었잖아. 근데 이분의 사주는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뭐냐면 이분은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면을 쓰시는 분이고, 오히려 약한 내 마음이 다치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남 탓을 한다거나 남한테 돌리는 그러한 사주시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한 주관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복귀를 하고 정말 대중들한테 다시 한번 사랑을 받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가 겸손해지셔야 되고, 인정이란 걸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기주의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왜냐? 이분의 행실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층간소음도 일으켰고, 뭣도 일으켰고, 뭣도 일으켰고. 근데 이게 좋게 보자면은 그냥 내 가족이 우선시되는 분이야. 어떻게 보면 정말 남편으로서, 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는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남한테는 피해를 준단 말이야. 그게 좋게 말하면은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정말 남한테 피해주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인 사람. 근데 정말 이러한 분이 대중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반성을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왜 연예인들 그거 많이 하잖아. 뭐 공식 기자회견이나 인스타에 막 사각을 많이 올리잖아. 제발 그러한 행보를 좀 걸으셔야지 하실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분은 모르겠다, 나 나오는 말은 그래요. 사람 탓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조금 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